이번 시간은 간단한 스툴을 만들어 볼 건데, 주변에서 흔히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스툴입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사이즈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높이가 표시되어 있는, 일단 치수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높이가 65cm 같은 경우는 H65라고 되어 있고요. 사이즈별로 쭉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사진을 기준으로 저희 만들 거기 때문에 얘를 만들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은 높이는 무시하고요. 여기 보이는 앉는 부분의 사이즈가 30cm다. 이것만 기억하고 저희는 사이즈를 거기에 맞춰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사진을 기준으로 할 거기 때문에 뭐 틀어지는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진을 기준으로 작업을 할 겁니다. 이 사진의 사이즈는 1020-1600 플랜을 만들고 사진을 입힌 다음에 작업 진행을 하죠. 1600에 1020. 그리드는 보이지 않게 하고 줌한 다음에 사진을 드래그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진들은 참고하시고요. 저희는 그냥 이 사진만 가지고 작업 진행할게요. 프론트 뷰에 보이는 게잘 보이는 부분이라서 프론트 뷰를 보고 작업 진행하겠습니다. 에디테이블 플레이. 그 다음 해야 될게 있죠. 뭐 일단 이미지를 잘 보이게 하는 게첫 번째일 것 같고요. 저희한테 중요한 건 여기가 30cm다. 30cm에 맞게 사각형을 하나 만든 다음에 작업하겠습니다. 잘안 보이죠? 플랜을 만들었을 때 그리드 면에 있기 때문에 약간 뒤로 빼주고 프론트에서 만드시면 더 좋아요. 플랜을 가지고 하시거나 아니면 사각형을 만들 수 있는 렉탱글을 가지고 30에 30짜리를 만드시면 되는데 지금은 30에 30이 안 나오겠죠? 이렇게 사이즈가 더 크게 나오죠? 보시고 위치를 조정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30cm. 일단 헬퍼에 있는 테이프 명령으로 스냅을 걸어서 사이즈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747에 088 계산해 볼게요. 얘를 300으로 만들 거라서 나누기 747에 088로 나누면 되죠. 그럼 얘가 확대 비율이 됩니다. 축소 비율이라고 할수 있겠네. 이제 복사 유틸리티 패널에서 모어 버튼 리스케일 월드 유닛 리스케일 복사한 거 붙이기 하시고요. 컨트롤 V 사이즈를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모디파이 패널에서 보면 300이 되어 있죠. 정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우시고 사각형을 봐도 300으로 되어 있습니다. 300으로 똑같이 만들고 300에 300짜리가 된 거죠. 앵글 스냅 A, 로테이트 스냅은 오프 하시고요. S, 90도 회전 위치를 맞춥니다. 여기 선 있는 부분에 맞출게요. 약간 기울어져 있는데 포토샵에서 맞추고 오면 더 좋겠지만 저희는 왼쪽에 있는 이 왼쪽 선을 기준으로 작업할게요. 익스트루드 위아래 뚜껑은 필요 없고요. 이렇게 만들 겁니다. F4번 키. 얘는 도움 물체이기 때문에 에디테이블 폴리 도움 물체가 해야 될 몫을 일단 해놓죠. 여기 선이 있잖아요. 나눠지는 부분. 다리도 여기가 넓고 라운드가 되어 있으면서 아래로 쭉 내려와서 기울어집니다. 이 의자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 건지 머릿속으로 생각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한데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제 생각은요. 어디를 만들어야 되나?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다리 하나를 만들 겁니다. 다리 하나를 만드는데 기준이 되는 거는 이 위에 이 부분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여기 라운드 되는 처음과 끝에 해당하는 선을 만들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밑에 둥근 부분이잖아요? 이 둥근 부분을 만들 거예요. 그 둥근 부분에서 뽑아낸 선. 얘가 약간 퍼지면서 이렇게 절반 정도의 원으로 올라와서 위에랑 딱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선을 만든 다음에 쭉 뽑아 올려서 위에 라운드 된 점에 딱딱딱딱 붙일 거예요. 그럼 이 원의 사이드 개수가 중요할 거고, 처음과 끝 라운드의 점의 개수도 중요하겠죠. 연결을 할 거니까. 그래서 그 계산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만 만들면, 이 가운데 것도 하나 만들고, 다 시메트리 해서 나머지는 만들 겁니다. 다 만들고, 얘도 하나 만들고, X로 가는 것도 하나 만들어서, 회전시켜서 가운데 연결하는 부분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도움 물체로 사용했던 걸 가지고 안쪽에 위에 있는 거이 형태도 만들 거예요. 그런 계획이에요, 저는. 그러려면 지금 이 부분에 챔퍼가 필요합니다. 챔퍼를 하게 되면 모서리가 없어지죠? 이렇게 없어지죠? 근데 저희 모서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챔퍼보다는 익스트루드가 좋죠. 익스트루드의 높이는 없이 익스트루드 값을 이용해서 이 모서리까지 보냅니다. 이렇게 됐네요. 아까 이 모서리의 개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모서리는 이제 챔퍼 할 겁니다.
저 선이 있기 때문에 선까지 최대치를 가면 더 이상 가지 않으니까 6개 정도로 면이 생기게 하겠습니다. 저는 6개 컨트롤 리무브. 그 다음에 여기서 쭉 내려오는 여기 원 이걸 만들 거예요. 실린더를 가지고 만들려고 합니다. 실린더를 이 크기에 맞게 만들어요. 높이도 만들어야죠. 높이를 대략 일단 조정할 거고, 높이로 세그먼트는 필요 없겠죠? 측면에서 보면은 제가 저렇게 누워 있을 텐데, 높이 세그먼트는 필요 없고, 사이드 개수는 8개로 팔각을 만들 거예요. 위에는 6개가 나눠져 있으니까, 이 뒤에 있는 2개 정도는 붙이지 않을 거고, 이 6개를 가지고 살짝 펴서 위로 쭉 올린 다음에 그 나눠진 거에 붙일 겁니다. 계획이 좋죠? 로테이트. 이렇게 회전시켜서 90도 회전. 아래로 이동시키고, 여기 중간쯤에 놓습니다. RTX 하면 투명하게 보이니까. 로테이트를 할 건데, 약 10도 정도 회전하니까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Left View에서도 10도 정도 회전시켜 줍니다. 같은 거니까. 이건 정면, 이건 왼쪽 뷰. 높이를 좀 볼까요? 높이를 조정해서 이 정도 높이까지 하고, 여기까지는 한번더 익스트루드 한 다음에 살짝 조정하면 되겠네요. Editable 풀리. 이 면을 익스트루드 한번 하고 여기까지. 이 뒤에 두 개는 사용하지 않을 건데, 그러면은 여기를 벌려야 되잖아요, 옆으로. 연결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커넥트 한 다음에 커넥트 엣지가 생기죠? 엣지 크기를 벌릴게요, 스케일로. 그게 가장 편한 방법이니까. 네, 이렇게 벌릴 겁니다. 여기도 조금 벌려줄게요. 점을 선택, 커넥트. 엣지를 살짝 벌릴 겁니다. 얘만 된것 같아요. 위에 폴리곤은 필요 없기 때문에 삭제. 아래 폴리곤은 필요하겠죠? 필요한가요? 여기 밑에 있는 부분을 만들 거기 때문에 네, 필요합니다. 스위프트 루프 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죠. 프론트에서 봤을 때요 위에 딱 맞춰져 있으니까 스위프트 루프보다는 익스트루드 하는 게 맞겠네요. 이렇게. 그죠? 근데 문제는 이 바닥면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익스트루드를 많이 하고 수평으로 끊어내는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나중에 바닥면에 맞닿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에 이제 올라가는 거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작업을 할 거예요. 일단은 밑에 있는 것도 다른 물체이기 때문에 폴리곤을 글로우 한 다음에 디태치 해놓고 네, 다음 작업을 할 거고요. 얘를 키우는 작업을 해야겠죠. 이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를 선택할 겁니다. 이렇게요. 탑에서 보면 이런 형태가 됐네요. 지금 어느 쪽으로 가는지 확인을 하시고 위치를 조정해 줍니다. 측면에는 지금 그 다리가 없기 때문에 위치를 이렇게 조정해 주셔야겠네요. 측면에도 똑같은 사진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위치를 대략적으로 맞추시려면 여기서 선을 하나 끌고 나오면 비슷하게 되겠죠? 이렇게 옆으로 벌리면 되니까 그 위치를 확인하시려면 이런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보더를 선택해서 쭉 내리고 크기를 키워보면 이렇게 바깥쪽이 맞으면 이 위치가 보이게 됩니다. 탑에서 봤을 때 모서리가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가 있어야 맞는데 지금 저희가 좌측에서 10도 회전, 프론트에서 10도 회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모서리, 이 안쪽 모서리여야 되는데 제가 이쪽을 잡고 있네요. 큰일 났네. 교전시키겠습니다. 여기쯤에 맞출게요. 이쪽으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 선에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얘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여기서 이 나머지 엣지를 드래그해서 쭉 올릴 겁니다. 쉬프트 드래그. 이렇게 되겠죠? 버텍스를 스냅을 걸어서 이렇게 위쪽으로도 맞춰줍니다. 다리가 하나 만들어졌네요. 프론트에서 봤을 때 위치를 잠깐 조정할게요. 요거 밑에 있는 거는 이렇게 맞추겠습니다. 제가 측면 사진을 걸지 않고 하니까 참고해서 보시고요. 여러분은 측면 사진을 놓고 하면 똑같은 사진을 돌려서 맞추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맞으면 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물체, 이 물체에 어태치한 다음에 얘도 어태치 해놓고 다시 떼낼게요.
이 대체. 그럼 축을, 이물체의 축을 사용하겠죠? 이렇게. 얘도 축을 같이 사용하는 거고. 시메트리를 하게 되면 플립에서 반대쪽 다리가 생깁니다. 얘도 시메트리를 하게 되면 반대쪽이 생기겠죠. 이렇게 해서 다리를 만들 수 있고요. 얘 같은 경우도 에디폴리를 하나 얹어서 여기에 선을 추가하면 되겠죠. 이 부분에 선을 추가합니다. 스위프트 루프로 추가하면은 한쪽씩 되니까 그거보다는 한꺼번에 추가하고 엣지 모드를 이용해서 위로 올려서 저희는 여기에 연결하는 것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브릿지에서 만들어줍니다. 그 면은 떼어내고요. 디태치 여기는 버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부분을 또 만듭니다. 만들어진 다리는 다시 시메트리하고 이번에는 이쪽 방향으로 플립하고 이렇게 만듭니다. 여기가 중앙이 아니기 때문에 시메트리 할 때는 미러의 축을 엣지의 중앙에 맞추시면 됩니다. 원래 물체의 엣지 중앙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죠. 밑에 고무도 역시 똑같이 시메트리를 해서 같이 맞춘 거죠. 두 개를 같이 돌려서 맞췄으니까 이렇게 해서 맞춥니다. 얘 같은 경우도 시메트리하고 방향을 바꿔서 반대편 플립 이렇게 맞추고 축은 미드 포인트에 맞춥니다. 회전시켜서 90도 회전 이렇게 해서 맞추면 네, 아래쪽 부분이 형태는 다 만들어진 거죠. 측면 길이가 살짝 그러네요. 이렇게 맞추시고 위쪽으로 가는 형태 에디테이블 폴리 엘리먼트에서 디태치하고 작업 준비를 하죠. 가운데 있는 엣지들은 필요 없기 때문에 나중에 모델링 한 다음에 추가하더라도 지금은 삭제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리무브하고 컨트롤 리무브 프론트에서 봤을 때는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위까지 올리고 보더 인셋해서 밀어 넣을 겁니다. 일단 폴리곤을 만든 다음에 작업을 하는 게 보더를 이용해서 작업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죠. 보더 같은 경우 스케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보다는 폴리곤을 만들고 캡을 씌운 다음에 인셋하는 게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균일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위쪽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한번 내려가고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내려가게 하고 다시 밑으로 살짝 내려가게 한 다음에 안쪽으로 쭉 밀어넣고 필요하면 이 원을 뚫도록 할게요. 디테일은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인셋 그리고 베벨이나 익스트루드 명령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베벨로 한 번에 하도록 하죠. 이렇게 내려갈 때는 살짝만 내려가고 안쪽으로 살짝 기울여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라운드 여기도 라운드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은 이제 이쪽인데 필요하면이라고 얘기한 거는 이렇게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들을 좀 분할하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를 커넥터로 연결한다거나 이렇게 혹은 이 윗부분을 탑에서 보고 점과 점을 퀵 슬라이스로 연결하거나 스냅을 걸어서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이런 작업을 해주셔야 면이 잘 분할됩니다. 분할이 다 되면 점이 혹시 떨어져 있을 수 있으니까 웰드 하고요. 가운데도 커넥트, 가운데도 커넥트 해줍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터보 스무스를 추가했을 때 깨끗하게 면 분할이 됩니다. 이게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디테일 작업을 하시면 되죠. 여기서 라운드가 생기는 부분은 여기. 여기는 익스트루드 해서 양쪽으로 높이 없이 부드럽게 되는 부분 정도만 익스트루드 해주고, 여기도 익스트루드를 똑같은 형태로 하는데, 라운드만 좀 크게, 이렇게 해주면 여기서 이렇게 라운드가 되겠죠. 이게 좀 부족하다 생각되시면, 지금 있는 엣지, 모서리 엣지를 챔퍼에서 두 개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최댓값 두 개. 라운드가 좀더 부드러워지겠죠. 여기 두개 있는 거는 컨트롤 리무브. 이렇게 라운드가 만들어지게 합니다. 제가 여기 루프를 안 했나 봐요. 아니면 루프가 안 됐거나 안 됐다는 거는 여기까지는 되는데 거긴 안된 거죠. 어떻게 할까요? 지워야죠. 컨트롤 리무브 다시 반대쪽도 선택을 잘 하신 다음에
익스트루드 해주시면 됩니다. 값을 조정하고 이렇게 여기 모서리는 챔퍼 두 개 컨트롤 리무브 바깥쪽 모서리도 챔퍼 해주죠. 여기 이렇게 라운드가 좀 크게 하고 4개 정도로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만듭니다. 터보 스무스 확인해 보면 이렇게 됐겠죠? 이렇게 라운드가 생깁니다. 구멍 뚫어야죠. 구멍을 뚫어보죠. 어디서 어디까지 뚫을 건지 고민하고 여기를 뚫을 건데 뚫을 거를 생각하고 여기에 선을 하나 더 추가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여기를 뚫을 겁니다. 이때는 챔퍼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챔퍼 할 때는 옵션에서 값이 없게 이렇게 해서 챔퍼 하시면 됩니다. 구멍 뚫을 만큼 오케이 하고 구멍을 뚫어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 모서리에 해당하는 네, 이 부분은 지금 딱 각이져 있기 때문에 이 모서리를 살려주는 작업을 하셔야겠죠. 엣지 두 개를 연결하고 커넥트 하신 다음에 타겟 이렇게 하고 키워주는 작업을 할 거고요. 이 기능이 그래파이트에 있는데 그 기능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스케일 저희 어차피 스케일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둥근 형태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작업이 되면은 시메트리 하면 되죠. T 이렇게 돼야 됩니다. 시메트리 된 상태 위에 에디폴리 터보 스무스는 보이지 않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볼게요. 보더 쉬프트 드래그 아래쪽으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모서리에 익스트루드 해주시면 됩니다. 이 모서리 익스트루드 높이 없이 벌려서 라운드가 돼서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해줄게요. 터보 스무스 하면 이렇게 됩니다. 구멍은 조정하시고요. 사이즈는 탑에서 사이즈 조절 이렇게 해놓을게요. 측면도 작업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렇게 딱 떨어졌잖아요. 보더에서 보더도 익스트루드를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익스트루드 이번엔 높이 값으로 안으로 집어넣으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만 넣을게요. 모서리 부분은 엣지 선택하고 역시 익스트루드 높이 없이 양쪽으로 살짝만 네, 좀 감아서 딱 거의 부딪히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됐겠죠? 그 다음에 다리 부분도 역시 지금 작업은 됐는데 측면에 보면 디테일이 좀 있죠. 여기 보면은 움푹 들어간 부분만 지금 보이는데 사실 위에도 좀 있는데 점이 하나 있긴 하거든요. 그거 무시하고 저희는 들어간 것까지만 작업할게요. 하나 가지고 Shift Loop로 작업할게요. 프론트에서 봤을 때 Alt X Shift Loop 여기에 하나 그다음에 여기 하나 이렇게 작업하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엣지죠, 이거. 이거를 익스트루드해서 이렇게 벌리면서 위아래로 하면 높이가 되고 옆으로 벌리면 넓이가 됩니다. 벌리고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들어가게 합니다. 위쪽은 좀 커야겠죠? 그래서 스케일을 키워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점은 엣지를 벗어나지 않게 한 다음에 살짝 더 올리고 얘는 안쪽으로 더 집어넣고 싶은데 집어넣을 때는 푸시 명령을 이용해서 안쪽으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안쪽이 좀 위에가 좀더 크게 보이게 하는 거죠. 이렇게 에디터블 폴리 터보 스무스를 한번 얹어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위에 잡아주는 엣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에 잡아주는 엣지 지금은 점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커넥트가 안 되죠. 엣지를 커넥트하고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커넥트 이렇게 커넥트가 돼야 이렇게 되고 커넥터가 더 가까이 되어야 엣지를 기준으로 아래로 내려주면 가까이 붙어 있으면 라운드가 생기게 됩니다. 아래쪽도 이상하죠. 그래서 이 아래쪽에도 스위프트 루프라는 명령으로
선을 하나 추가해 주는 걸로 이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여기 꺾이는 부분이 만들어지고요. 아래쪽도 마찬가지죠. 스위프트 루프로 여기 선이 하나 추가되고 아래쪽에 있는 엣지를 선택해서 커넥트 하는 거, 그리고 엣지 기준으로 올려서 형태를 만들어 주는 걸로 어느 정도는 모양을 만들 수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 엣지 선택합니다. 이 엣지도 역시 익스트루드 명령으로 높이 없이 약하게 이런 형태를 만들면 라운드가 생기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꺾임을 조정하고 싶을 때는 너무 날카로우니까 지금 선택된 엣지 정도는 모서리 엣지는 삭제하면 됩니다. 컨트롤 리무브. 이렇게 들어가게 하면 좀더 쉽게 형태를 잡을 수 있고 더 디테일하게 하시려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엣지를 연결해서 타겟 웰드로 여기 붙이고 얘들은 저쪽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죠. 엣지를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이런 형태를 만들어주면 좀더 둥근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엣지를 기준으로 이동하고 이렇게 만듭니다. 결과치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아래도 이제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서 조정해주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아래 형태. 이렇게 된 거고, 아래 형태 같은 경우는 터보 스무스가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번에 붙어 있는데, 이 뒤에 있는 거는 여기 붙이는 작업 때문에 사용했기 때문에 밑에 원, 그리고 여기는 없앱니다. 여기만 붙어 있는 거죠. 여기에는 선을 하나 추가해 놓을게요. Shift를 누른 상태로 Shift 루프. 결과를 보면 여기가 이렇게 끊어진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고, 엣지로 봤을 때는 여기 위에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는 루프하고, 위를 한번 봐야겠죠. 끝까지 갔는지. 얘가 안쪽으로 감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거는 필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없애고, Alt+X로 보면 이 상태인데, Extrude 명령을 이용해서 Extrude 높이 값을 사용합니다. 높이 값을 한번 사용하면 이제 이렇게 될 거고요. 또한번 플러스 한 다음에 또한번 하면 안쪽으로 한번더 감기게 되기 때문에 철판이 감긴 것 같은 느낌을 이렇게 만들 수 있게 되죠. 이때 위에 있는 거랑 같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캔슬하고 보면 얘랑 익스트루드를 같이 했을 때 어떻게 되나 볼게요. 같이 잘 들어가나? 이렇게 플러스에서 안쪽으로 한번 감아줍니다. 안쪽으로 감는 건 살짝 작은 값을 해야겠네요. 뚫고 나오니까. 네, 이렇게 해서 완성해 주시면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따로 해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 터보 스무스를 하면 여기가 이상해지겠죠? 여기가 선이 없잖아요, 여기가. 이 선을 하나 만들어줘야 될 거고, 여기도 선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고, 모서리니까 여기서부터 감기게끔 해주는 선을 필요한 거죠. 그래야 터보 스무스가 됐을 때이 모서리가 이렇게 살게 됩니다. 위에서는 여기가 좀 이상해 보이죠? 스무싱 그룹 때문에 그런데 터보 스무스를 위해서 선을 하나 추가한 그 선, 이 선, 그 밑에 하나 더 추가해주면 더 좋아요. 저런 경우는. 그래서 모서리가 좀 깨끗하게 탁 넘어가게끔, 라운드 돼서 넘어가게끔 해주는 거죠. 얘가 이제 중요한 형태가 된 거죠. 얘를 다시 한번 시메트리 합니다. 이거 전체적인 크기를 만들기 위해서 나머지는 이제 시메트리 해놓은 거였기 때문에, 플립, 시메트리, Y축, 플립. 이렇게 해서 다 만들면 되는 거죠. 에디테이블 플립, 터보 스무스. 이렇게 해서 아래쪽을 만들 수 있죠. 밑에 얘도 시메트리가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밑에 가장 아래에 있는 것만 조정하면 되겠네요. 인셋하고 일단 엣지를 이용해서 프론트에서 봤을 때 약간 저희가 길게 해놨었잖아요. 그래서 스케일을 좀
바닥면으로 맞추고 싶은데 내가 엣지를 이용하면 막 넘어가네요. 옆으로 쓱 자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기준이 없으니까 기준을 만들고 플랜 이렇게 잘리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얘들이 모양을 만들 때 듬성듬성하게 만드는 애들도 있고 바닥을 딱 맞추는 애들도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타일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저는 밑에를 딱 자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에디티블 폴리에 보면 퀵 슬라이스 스냅 여기서 여기까지 자르겠습니다. 폴리곤으로 삭제하고 여기는 보도로 캡 씌우고 보면 이제 이렇게 됐겠죠? 폴리곤 보면 이제 이런 상태입니다. 인셋하고 너무 많이 넣었네요. 익스트루드에서 안쪽으로 집어넣고 이렇게 삭제. 윗면도 보더 익스트루드하고 높이 값으로 안쪽으로 밀어넣습니다. 엣지 모드에서 모서리 부분만 다시 선택해서 더블클릭. 이 안쪽 들어온 것도 있었죠? 더블클릭. 살짝 감겨서 넘어가게끔 익스트루드. 이번에는 넓이 값으로 이렇게 살짝 감아서 들어가는 느낌을 만듭니다. 터보스무스. 한번 더. 이렇게 해서 이제 바닥면 만드시면 바닥에 딱 맞는 바닥이 되는 거고요. 얘도 지금 밑에 부분은 제가 감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시메트리 다 끝난 상태니까 다 선택하고 익스트루드로 높이 값만 그래서 안쪽으로 감아놓기만 할게요. 링에서 한번 돌리면 바깥쪽으로 한번 더 빠져나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빠져나가잖아요. 네, 따로 선택하지 않아도 빠져나가는데 얘는 안 빠져나왔네. 그렇게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 다 확인하신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간혹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것처럼 익스트루드 넓이 값으로 이렇게 해서 감아주면 최종에는 이렇게 감아서 들어가는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맞붙어 있는 것 같은 느낌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고 얘도 작업해야겠죠? 얘 같은 경우는 밀어 넣어야죠. 네, 얘도 밀어 넣어야 되는데 옆에 있는 거랑 같이 할게요. 이거랑 어태치하고 밀어 넣을 겁니다. 밀어 넣을 때 쇄를 일단 크게 해놓고 네, 크게 해놓고 에디테이블 폴리 모서리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A 그 다음에 챔퍼 할 건데 챔퍼 할때 쿼드 챔퍼 텐션을 0으로 그러면 모서리가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라운드가 옆에 있는 라운드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쪽 감긴 것까지 지금 작업이 되잖아요. 네, 이렇게 작업됩니다. 폴리곤 앞에 있는 거 선택하고 선택한 다음에 글로우 글로우 하면 이렇게 옆면까지 선택됩니다. 필요한 부분까지 하시고 컨트롤 I 하고 삭제하고 터보 스무스 주면 내가 옆면에 딱 감긴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옆면까지 만들었죠. 다리 연결하는 부분 만들게요. 프론트에서 봤을 때는 이런 모양인데 이 다리랑 연결되는 형태예요. 이렇게 용접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이 형태만 만들어서 딱 붙여놓기까지만 할게요. 이 형태를 만드는데 가장 좋은 거는 실린더나 라인 같아요. 그래서 저희 라인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만들게요. 이렇게. 라인은 스냅을 오프한 다음에 두께만 이 두께로 만들게요. 두께 조정. 이렇게 하고, 사이드는 뭐 12개나 10개나 좀 조정하기 편한 너무 큰 수치 말고, 이렇게 해서 조정해주고,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 양쪽에 폴리곤은 삭제하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삭제됐으니까 보도가 생겼겠죠? 보도에서 챔퍼하고, 네, 여기까지 한번 보내면, 원이 저기까지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엣지를 선택한 다음에 챔퍼에서 두 개를 만들게요. 그다음 폴리곤을 양쪽을 이렇게 선택하고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좁히고요. 정면에서 봤을 때는 위아래로 늘리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얘도 살짝 줄여서 이렇게 퍼져 있는 형태를 만듭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베벨할까요? 베벨. 베벨하면 이게 한쪽으로 가니까 베벨에서는
로컬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만 살짝, 네, 살짝 작아지는 천이 하나 정도 생기는 이런 걸 만들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딱 끊어지게 하려면 엣지 선택하고 익스트루드나 네, 이런 걸 사용하시면 좋죠. 높이 없이 옆으로 살짝 터보 스무스.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만들고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직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이잖아요. 보시고 이렇게 직선이니까 여기에 딱 맞춰서 물려야 되니까 그 부분 조정해서 이렇게 물리게 하고 살짝 뒤에만 있게 할게요. 옆에서 봤을 때는 이런 형태니까 로테이트하고 다시 물리게 이렇게 만듭니다. 더 정교하게 하실 거면 끝에는 더 좁혀서 보더를 더 좁혀서 딱 붙는 형태로 이렇게 조정을 해두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때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로컬 축을 사용하시면 되니까 이 물체를 클릭. 그러면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축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터보 스무스. 이렇게 해서 만들고 이 물체의 축은 지금 자신의 축이잖아요. 그래서 이 물체 하나 복사해요. 밑으로. 어차피 없어질 물체이기 때문에 이 물체의 센터를 이용해서 얘를 시메트리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에디터블 폴리 어태치하고 이 물체는 도움받은 물체 삭제하고 시메트리 뒤쪽으로 플립 이렇게 됩니다. 에디터블 폴리 옆면에도 똑같이 회전해서 복사하시면 되고 사이즈가 똑같다면 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 가운데 연결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랑 똑같은 방식이에요. 똑같은 방식이니까 실린더 형태만 하나 복사해 놓고 저희는 그걸 가지고 사용할게요. 이거 네, 똑같은 실린더니까 복사해 놓고 얘는 로테이트해서 센터 뷰로 다시 한 다음에 이렇게 90도 회전시켜서 만들겠습니다. 위치는 잘 확인하시고 여기 보면 이제 위치가 다르니까 엘레먼트에서 위치 확인 거기가 맞네요. 살짝 앞으로 네, 여기도 살짝 앞으로 이렇게 해서 만듭니다. 맞춰지면 어태치에 놓죠. 같은 부채니까 얘는 탑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되어 있겠죠. 여기 센터에 맞출 거고 Alt A 얘한테 XY 축 센터를 맞출 겁니다. 그리고 양쪽에 있는 원 예, 얘들은 형태를 조정했었잖아요. 저희가 양쪽에 폴리곤 조절한 거는 삭제. 그 다음에 크기 조정은 나중에 하면 되니까 가운데 했지만 컨트롤 리무브 하고 네, 컨트롤 리무브 또 있네요. 컨트롤 리무브 그냥 쭉 펴져 있는 원입니다. 로테이트 해서 센터를 중앙으로 얘가 X자로 가게 돼요. 이렇게 X자로 가잖아요. 다리에서 다리로 이렇게 45도 회전시키고 스케일 조정을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엣지를 이렇게 긴 엣지들 여기 선택하고 하면 그대로 사이즈 조정이 가능합니다.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바깥쪽까지 딱 나가서 부딪힐 필요는 없고 이 위에 선에 맞춰서 어느 정도 부딪히는 느낌만 주면 되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서 사이즈 조정할 때 여기 튀어나오지 않을 정도 이 정도 네 해주시면 됩니다. 높이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가운데서 봤을 때는 하나는 위아래로 위하고 아래에 있는데 그거 보시고 조정을 할 때 가운데 선 하나 추가하고 회전시킬게요. 로테이트는 90도 이렇게 90도 회전시킨 다음에 두 개를 다 선택한 다음에 에디폴리 에디폴리에서는 엣지를 가운데 엣지가 있겠죠. 탑에서 보면 이런 상태일 겁니다. 얘를 익스트루드 해서 넓이만 벌릴 거예요. 가운데 선이 있죠? 가운데 선이 있게 옆으로 쭉 넓이를 벌리고 이 가운데 엣지 선택된 거는 다시 한번 챔퍼 할 겁니다.
여기서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챔퍼 옵션 벌리기만 할게요. 이렇게 서로 두께하고 똑같은 크기로. 그럼 이렇게 되죠. 에디터블 폴리로 컨버팅한 다음에 얘를 보면 가운데 부분이 남죠. 이렇게 얘를 스케일로 조정하는 거예요. 위아래 어느 정도만 조정하죠. 얘도 가운데에 있는 폴리곤을 선택하고 스케일만 조정합니다. 어느 정도 위치를 살짝 조정해서 엇갈려 놓는 거죠. 이렇게 두개 같이 선택하고, 이 부분이 좀 어색하니까 어색한 걸좀 없애시고 싶으면, 잘안 보이는 부분이긴 한데 또 저희가 그냥 넘어갈 순 없잖아요. 루프하고 챔퍼에서 약간만 부드럽게 만들어 놓으면 더 보기는 좋겠죠. 이렇게 그죠? 에디테이블 폴리 이렇게 만듭니다. 얘는 필요 없는 거고, 얘도 이제 필요 없죠. 그래서 저희가 한 모델링은 여기까지입니다. 색상을 바꿔놓고 이렇게 하면 되겠고, 아래에 있는 것만 재질이 다르죠. 그래서 나중에는 재질 아이디 2번, 나머지는 재질 아이디 1번 이렇게 그룹 잡아서 이렇게 만들면 형태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